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최근에 곡물 가격 하락으로 음식료 관련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되면 3분기 실적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 음식료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물가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관점과 함께 유가 같은 경우, 물론 천연가스는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자재 곡물 가격이 하향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어떤 수혜를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됐을 때 곡물 가격이 하향되게 되면 올려놓은 가격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오겠다라는 관점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환율만 안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이 뚜렷할 것이다라는 흐름들과 함께 과거 2010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대상이란 종목에 관심이 높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조미료 장류, HMR 같은 쪽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라이신이나 전분당 모두 다 전분당은 국내 최대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옥수수나 원당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출 비중이 35%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동남아나 북미 지역으로 이어지는 수출 증가가 훨씬 더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1530억, 코로나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주춤했다가 올해는 다시 1680억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반기엔 더 실적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PBR 0.68배 정도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운데 배당 3.5%대 흐름들도 기대감을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최근에 한 단계 레벨업은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 23,500원대 부근에 접근한 전략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넘어가는 3만 원대, 손절가는 한 21,500원대로 바라보는 전략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분위기가 좋은 음식료주 중에서 대상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임순재 소장님. 자, 최근에 시장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2차전지주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2차 전지주와 관련주들은 뭐 전기차 판매 확대에 따라서 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뭐 관련돼서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지원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이제 이슈가 우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그 계속 그 뭐 2차 전지 내에 들어 이제 원자재 소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2차 전지 중에서 중국산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산 원자재를 안 쓰는 그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향보다는 향후에 뭐 국내 뭐 배터리사 같은 경우도 뭐 소재나 이런 부분을 감축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뭐 좀 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소재 관련된 기업 뭐 열심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이제 부품이나 이런 이제 장비 이런 쪽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테이펙스입니다. 뭐 전자 재료용 이제 테이프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소형 전지용 접착제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82% 증가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도 39% 증가한 503억을 기록을 했고요. 뭐 2차 전지용 제품 및 매출 신장세가 막 두드러지면서 실적 개선 효과가 뭐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시장 컨센서스 자체도 뭐 지금 매출 같은 경우 35%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51% 증가한 32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반기 실적으로만 봐서 지금 한 20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용 테이프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로 인해서 뭐 하반기 들어서 계속 판매 성장세는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계속 꾸준하게 6만 원대 초반서부터 상승을 해서 이제 8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뭐 8만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8만 원 밑에서는 매수하시는데 뭐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목표 가격은 좀 짧게 잡았습니다. 8만 6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7만 3천 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테이펙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8만 원 아래에서 매수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